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서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오늘 일상 회복이 잠시 중단된 이후 첫 주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에서 또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본당에 우리 299명 제한된 인원이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두려움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확진자가 되어서 중증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격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코로나는 곧 두려움과 동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에 phobia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공포증이 있으십니까? 비행기를 못하시는 분들 비행기 공포증이 있죠. 그 에어로포비아라고 합니다.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하이드로포비아라고 하거든요. 이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공포증도 있습니다. 코로나 포비아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에 가기를 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건강에 어떤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코로나 포비아라고 합니다. 제가 포비아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포비아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는데 한 천사가 먼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 즉 여기서 포비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큰 두려움 속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면서 환한 빛을 두루 비추면서 등장을 하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9절에 몹시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몹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겹게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고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성격의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생활력이 있고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뭔가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환한 빛과 함께 감추어졌던 두려움이 확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사실 처음에 이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28장 17절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날개에 달린 천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그의 반응도 역시 두려움이었습니다.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왕이신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제 나는 죽을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반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천사를 만난 반응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움이란 바로 죄의 결과인데, 즉 죄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공포, 삶을 내 혼자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독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잠시는 살 수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물 밖에 자유롭게 내가 나가서 살아야지, 그러나 물 밖에 나온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기처럼 인간이랑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깊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다가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탯줄을 끊으니까 또한 탯줄을 끊는다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아기를 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무언가 연결되어 있던 것에서 끊어진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꼽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 그냥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혼자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배꼽을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 내가 어디서 연결되어 있었던 자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배꼽 없는 남자 등장하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배꼽이 없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몹시 두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해가 진 다음에, 역시 밤입니다, 밤에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면. 근데 아담의 반응은 어땠냐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맨 처음 나온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아마 각자 다 다르실 거겠지만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우편에 던져봐.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좋아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나님이구나. 그럼 난 죽은 목숨이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거든. 깨닫자마자 공포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천사를 만났을 때에 성경의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는 우리 아주 실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다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상 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어떠한 공포,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비치든 뭐 주님께 영광이 비치든 비춰지면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내 두려움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어져 있을 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1927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주 치열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은 종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되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논지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의 논지를 따라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더 좋은 의료시설과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더 좋은 안전장치가 달린 자동차가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편의시설 안전장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안전하십니까? 두려움이 다 떠나가셨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어떤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인간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었는데, 늘어난 지식만큼 우리의 두려움의 종류도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하다라는, 아니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이제 수능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해서 이제 뭐 결과가 나오고 그러죠. 그들의 두려움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재수해야 되나?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도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은 다른 일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선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간에 다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서는요, 현 정권이 유지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현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지? 안 바뀌면 어떡하지? 한쪽에서는 유지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한쪽에서는 유지될 것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직장은 과연 안전할까? 내 포지션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진 않을까?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까? 어떤 분들은 내 직급이 낮아서 내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가 보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직급으로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고지에 가면 갈수록 바람이 더 세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또한 느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자기가 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밀릴까 봐 이것을 버텨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교체가 될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왕은 두려움이 없겠죠?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천부장으로 전쟁을 보내면 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자기 부하가 참 잘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신의 나라가 이겼는데 왜 두려워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체할까봐, 밀어낼까봐. 이 사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외모가 부족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키도 크고요, 외모도 출중했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 왕이신 주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방식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원인이 다윗이다. 다윗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생을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만 죽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내 인생은 필 거야. 이 나라는 강건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의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몹시 두려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결국 두려움 중에, 전쟁 중에 죽고 만다는 거죠. 두려움의 원인은 다윗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잘못 대처하면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가장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땅이 있으십니까? 재산이 있으십니까? 자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죽음 앞에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 괴로우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눌러놓고 감추어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빛은 그 감추어졌던 것을 환히 드러냅니다. 목자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몹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 언어에 보면 이 보라 앞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봐라,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 구주가, 주님이 너희를 위해 나셨다.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주와 주를 구분하고 있죠. 구주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내 대신 사망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죠. 한편으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The Lord예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등바등하면서 내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고 천사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어진 약속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누구에게 평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지만, 그러나 이 평화가 진짜 평강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애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이 땅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real world는, 실제 이 세상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실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로마 황제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로마 황제를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게 실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은, 우리가 말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어요. 황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명령 내리면 다 따라야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2장 1절에 아구스토 혹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와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율리스 시저의 양자죠. 그가 자신의 정적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기원전 29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약자들을 다 짓밟은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를 선언을 했어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평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아버지 시저를 신이라고 명하고 자기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두 구세주와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면서 평화와 정의를 가져온 왕이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천하고 약한 가난한 약혼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누이셨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천사가 등장하던 밤에 황제는 로마의 황제 그 궁에서 자고 있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기 예수는 아주 냄새나는 구유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느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당연히 이 로마 황제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보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 월드니까요. 누가 보면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세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 현실 세계는 이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어 보여요. 그냥 구유의 냄새나는 아주 약한 그 아기 예수가 무슨 아구스도에 어떻게 대항을 해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내 직장에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치열한 이 학업 이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많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최초로 전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냥 자기 고향을 무조건 가서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첫 번째 호적 등록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힘들어도 고향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요셉과 마리아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필 마리아의 임신 말기였어요. 이 거리가 대략 서울에서 대전 거리,
160km의 거리를 그 당시에 차도 없이 걸어서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그 힘든 여정을 가야 된다고요. 너무나 혹독한 거죠. 그런데 황제의 칙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없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과연 아 그래 세상 실제는 다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믿음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오히려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누가는 괜히 이 아구스토 로마 황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라고 이 2장 초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의 이 아구스토 칙령, 호적 등록은 결국에는요 지난 700년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명령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구스토의 그 칙령이 하나님의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도구가 되었다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구스토입니까? 아니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입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아기는 실은 누구냐? 기묘한 모사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카운슬러.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느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없는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 해도 죽이면 죽일수록 그들은 불같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 전체 제국이 기독교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신뢰할 때에 이제는 두려움은 끝이고 평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박해를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8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박해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욱더 그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친 인생을 산 삶을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을 꼽으라면 야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형을 속인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쳐 다녔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속아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말기에 극심한 흉년을 맞이해서요 가축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땅도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만큼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애굽을 갔는데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마저도 볼모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봐요. 너의 나이가 몇이냐? 제가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얍복강가에서 그에게 블레싱을 해주시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민족의 이름이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거야. 잃어버린 아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야곱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요셉 본인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미 그때를 다 아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주셔서 총리로 만들어주셨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야곱에게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그 가정에 가장 복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했죠.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고요.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계획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들을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볼 때에도요, 야곱의 거친 인생이 실제였지만 더 분명한 실제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셨다. 그분이 왕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거친 인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오미크론에서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의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서 오늘로 찾아오신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미래에서, 내일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정치도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임하시기를, 두려움이 끝나고 그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제 안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진로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봐라, 너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구세주시여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 태어나셨다. 주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강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평강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아버지 염려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제의 길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힘이 없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하나님 땅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와 직장과 자녀와 학업과 정말 여러 가지 이 포비아로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리하여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끝나며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11조로 또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저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두려워 떠난 이들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여 복음의 기쁜 이 소식이 증거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복된 소식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된 소식이 계속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때의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 거룩하신 그 주께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두려움을 끝내고 참된 평강과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